IIHS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2022년 현대차 그룹의 11개 모델이 TSP 플러스, 10개 모델이 TSP를 받았습니다. 전부 21개가 안전한 차 기준을 통과하여 충돌 테스트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IIHS는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충돌 성능, 사고 예방 항목 등을 평가해서 매년 차량별 등급을 발표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더 안전한 차량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IIHS는 NCAP이나 다른 법규와 비교했을 때 충돌 조건이 가장 가혹합니다. IIHS 충돌 항목 대응을 위해 차종당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테스트만 500회 이상 수행하는데 1회당 계산 시간이 15시간 정도이므로 총 7,500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단품 평가, 슬레드 평가를 거쳐 차종당 100회 이상 실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모 오버랩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정면 또는 옵셋 충돌이라 하여 차량 전면에 100% 또는 40% 부분 충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오버랩 량을 더 줄여서 차량의 25% 부분만을 충돌시킵니다. 가장 가혹한 충돌 테스트라고 하죠. 스모 오버랩 평가만 한 차종에서 10번 이상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충돌 안전성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승객을 보호하는 승객실 차체 변형이 없는지, 에어백, 시트벨트 등의 구속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더미에 장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로 상해를 평가합니다. 충돌 시험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차체와 더미의 움직임입니다. A필러, 사이드실, 루프, 도어 등 승객실을 구성하는 차체는 약간의 변형도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더미의 충돌 부위가 에어백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엔진룸 변형은 충분하고 승객실 변형은 거의 없네요. A필러도 멀쩡하고 도어도 잘 열리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 나오겠어요. 예, 에어백도 전개가 잘 됐습니다. 커튼 에어백, 드라이버 에어백,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무릎 에어백 모두 정시간, 정위치에 잘 전개가 되면서 더미도 제 위치에 잘 맞은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착됐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의 차량은 경쟁사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충돌에 있어서는 실내 공간에 반비례해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해줄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변형에는 불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객을 보호하는 승객실 차체 주요 부위에 핫스탬핑 등 고장력 강판을 적극 사용하고 차량 전방에 다종 골격 구조를 적용하여 에너지 흡수를 최적화했습니다. 평가 기준이란 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현대차 그룹 연구소와 각 지역의 NCAP, IIHS 위원회 등에 어떻게, 얼마나 강화되는지 동향도 파악하고 의견도 조율하며 그에 맞게 시험도 진행하여 각종 테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타는 차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안전한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큼 현대차 그룹은 발전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